세우셨어요? 상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 찢으셨나요? 상처 한번 볼까요, 제가? 네. 생각보다 좀 깊이 찢으셨네. 생각보다 좀 깊이 찢으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그러시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치료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살짝 닦아마실 거예요. 살짝 닦아마실 거예요. 닦아마실 거예요. 잠시만요. 네네. 저는 무슨 일 썼는지는 아무 새끼야 그냥. 상태가 좀 깊어 보이는데. 먼저 할게요. 각자 좀 안 좋아보여서.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아니요.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싶어서. 네.
거세요. 오랜만에 봉화마을에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제가 오늘 봉화마을 좀 잘하는데. 제가 한지 어업하는 게좀 힘들어서 그래요. 틀려서 이게 좀 해주세요. 조금 힘든데 제가 얼마나 하는 거 하는지. 그러시구나. 뭐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좀 힘들었구나. 대부분 이거 하시는 분 보면요, 거의 다 진짜 힘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 다 그러세요. 좀 안전한 상태로 오신 분도 계시고, 간혹. 간혹 안전한 상태로 오신 분도 계세요. 거의 대부분 다. 될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나가실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다 힘들다고 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힘들어가지고 네 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대부분 다 보시면 네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응. 아, 그래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말 못하신 거였구나. 그만 다 알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선택까지 하셨는지. 잘 하신 거예요. 거의 저한테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진짜 죽으면 잘하시는 분이 꽤 많고 거의 자해하시는 분이 거의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상처 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대부분 똑같으신데 힘들다고 세상 살기 싫다고 아파하신 분들 많으세요. 저도 당연히 그중에 한 사람일 거고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고 옛날에는 진짜 저도 죽을 맘 먹고 자해 시도도 한번 해보고 자살 시도도 한번 해보고 다 했어요. 전저 밑단 품을 가진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중에 보니까 저 밑단 품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랄까요? 진짜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런 걸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진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저도 느꼈죠. 거의 저희 쪽에 오신 분 대부분 다 그런 안 좋은 기억이라든지 아픔을 가진 분이 꽤 많더라고요. 거의 그러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렸을 때 제가 뭐지? 좀안 좋게 컸죠.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좀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랬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은 거의 깜짝 놀라지겠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들 다 비슷한?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다들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잘 간 건 아니지만요, 사실. 거의 저하고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은 거의 다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면 누가 믿어주니까요.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금의 저 거의 반대죠. 진짜 사고나든지 이런 것도 많이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도 몰랐거든요, 처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런 아픔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 진짜. 나중에 알게 된게 지금의 저희 내전 아빠 같은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진짜 지금의 저에게 한 것도 내전 아빠 같은? 오늘 만나고 난 뒤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도움이나 지원을 좀 받아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면 맞겠죠. 진짜 뭐 영상에 대해서 말할 것 없지.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고 아무튼 거의 이때까지 본 그런 걸 바탕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네,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아이씨. 아이, 잘안 된다. 죄송해요.
거의 끝났으니까 좀만 참아요. 아무튼 이제 물 짓는 거는 먹으려고. 아주 괜찮아요. 잠시만요.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힘들거나 그럴 때 한번 찾아오래요.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는 해드릴게요. 네. 아, 됐다.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편히 얘기해드리고 정보 내드릴 테니까 알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뭐였어요? 제가요? 왜? 네.